오늘의 앱진 주요 와릭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스팀입니다. 타이니 티나의 드래곤 요새의 습격, 원더랜드 원샷 어드벤처 무료 배포. 현재 스팀에서 타이니 티나의 드래곤 요새의 습격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3월 24일까지 무료 배포한다는군요. 다시 스팀입니다. 일시 가격 오류? 패스파인더 의인의 분노 11만원 꾸러미가 고작 9,900원. 패스파인더 의인의 분노도 할인 중인데요. 본편은 70% 할인에 16,770원입니다. 근데 시즌 패스와 커맨드 에디션이 포함된 꾸러미는 91% 할인에 9,900원밖에 안 하는군요. 정가 11만원짜리 꾸러미가 본편 할인가보다 더 싼 겁니다. 이건 아마 가격 오류인 것 같고요. 과연 이 영상을 올렸을 때까지 가격 오류가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전까지 오류가 남아 있고 CRPG에 관심이 있다면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해보니 의인의 분노는 D&D 계열 CRPG의 정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스팀입니다. 1주년 생일 기념 스팀덱 첫 할인. 스팀덱 출시 1주년을 기념해 밸브가 스팀덱 첫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4일 오전 2시까지 기간 한정 할인이고요. 재고 소진 즉시 종료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코모도를 통해 사면 됩니다. 할인 적용 가격은 64GB 모델은 53만원, 256GB 모델은 71만원, 512GB 모델은 89만원입니다. 게이밍온 리눅스입니다. 스팀덱이 홍콩과 대만 소매점으로 들어온다. 나중엔 일본과 한국으로도. 밸브 파트너 코모도가 에이서와 협력해 아시아 지역 소매점에 스팀덱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우선 홍콩과 대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스팀덱과 밸브의 공식 도킹 스테이션이 매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한 이 상점들에서 스팀덱도 시연할 거기에 소비자들은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코모도는 일본과 한국에서도 스팀덱을 소매점에 출시할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자세한 정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PC 게이머입니다. 2023년 스팀 봄 할인 최고 게임들. 스팀 봄 할인이 시작돼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할인 중인데요. 그중 웹진 PC 게이머는 어떤 게임들을 추천했는지 살펴봅시다. 주로 최근에 나온 게임 위주로, 즉 2022년 PC 게이머즈에서 고티를 탔거나 높은 평점을 받은 게임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베스트 전략 토탈 오브 워헤머 3 33% 할인. 토탈 오브 워헤머 3는 PC 게이머 2022년 최고의 전략 게임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토탈 오브 워헤머 3에는 3부작에 걸친 이모탈 엠파이어 캠페인이 추가돼 그 규모가 무섭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리뷰어는 이 게임을 1년 내내 했지만 아직도 그 캐릭터 캠페인 끝없는 롤플레이의 표면만 겨우 훑었을 뿐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모탈 엠파이어는 맛있는 찌개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가 지난 6년간 만들어낸 모든 맛있는 재료를 다 때려박은 찌개죠. 덕분에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캠페인이 완성됐다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3부작이 최종 형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는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유닛, 팩션을 추가해 무대를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엔드게임 이벤트도 추가할 수 있죠. 결국 지금까지의 노력은 하나도 낭비된 게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역대 최고의 토탈워 캠페인으로 나아가고 있다네요. 이 베스트 퍼즐 스트레인지 호티컬처 35% 할인. 스트레인지 호티컬처는 PC 게이머 2022년 최고의 퍼즐 게임으로 선정됐습니다. 작년엔 미스터리 게임과 괴짜스런 가게를 운영하는 게임이 강세였습니다. 근데 스트레인지 호티컬처는 두 영역을 하나로 결합해 둘 모두에서 최고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손님들은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우리 가게를 찾아옵니다. 발진이 생겨 치료요법을 찾는 손님이든 장례식에 필요한 화환을 찾는 손님이든 말이죠. 우리는 특이한 식물을 식별하는 식으로 손님들을 돕는데요. 그 과정에서 손님들의 문제가 더 으시시한 미스터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셜록 홈즈의 식물학적 버전 탐정이 되게 되죠. 3. 베스트 스토리 노르코 45% 할인. 노르코는 작년 수많은 비평가로부터 극찬을 받은 게임입니다. PC 게이머즈는 노르코에 평점 94점을 주며 이 게임은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의 새 이정표라 극찬했습니다.
스토리 중심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무조건 해봐야 할 게임이라면서요. 평론가 에디 존스턴은 노르코를 플레이한 모든 사람은 이 게임에서 서로 다른 나만의 의미를 찾게 된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르코를 종교 이야기이자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는 게임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에 대한 끝없는 굶주림을 비평한 게임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기술의 존재감을 말하는 게임으로 여깁니다. 근데 리뷰어는 노르코를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이젠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게 하는 게임으로 여깁니다. 이 중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 또 어떤 게 개발자가 의도한 건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르코가 그토록 환상적인 예술인 이유는 그 모든 해석에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탁월한 스토리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4. 베스트 스타일 롤러드롬 34% 할인. 롤러드롬은 전적으로 퍼포먼스를 뽐내는 게임입니다. 전투가 있긴 하지만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스타일과 몸짓이 목적이죠. 쇼를 펼치는 게 핵심인 겁니다. 효율성은 오직 그 격렬한 댄스를 마스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뿐. 우린 그저 정말 멋지게 보이기 위해 이 게임 안에서 존재합니다. 5. 베스트 로그라이크 뱀파이어 서바이버 20% 할인. 뱀파이어 서바이버는 PC게이머 2022년 최고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선정됐습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버의 재밌는 점은 그 캐슬 바니아스런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핵심만 간추린 액션 RPG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디아블로3를 레벨 1부터 시작해 엔드게임까지 마무리하는 걸 20분 만에 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성, 선택, 특수효과, 빌드가 마지막에 마침내 완성됐을 때의 만족감. 그 모든 게 참으로 소박한 패키지에 하나로 담겼습니다. 6. 베스트 고양이 스트레이 20% 할인. 스트레이는 작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고양이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일부는 스트레이가 고양이가 되는 것의 신선함에 너무 의존했다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건 개 애호가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7. 탑 평점 이모탈리티 25% 할인. 이모탈리티는 작년 PC게이머즈가 리뷰한 게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95점을 받았습니다. 이모탈리티는 그만큼 놀라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 시대의 시네마를 자유롭게 선택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무엇이 위대하고 의미있는 예술을 만드는지 진정한 탐구를 제공합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다들 그들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게임에 담겨있는 각 영화는 너무 사실적이어서 진짜 1968년, 1970년, 1999년에 나온 영화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모탈리티는 알프레드 히치콕이나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 심지어 샘 바로우의 과거 작품인 텔링 라이즈나 허 스토리와도 비교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게임으로 보면 이모탈리티는 그 모든 비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결국 이모탈리티는 샘 바로우의 최고 작품입니다. 새 엄청난 업데이트 고스트와이어 도쿄 60% 할인. 고스트와이어 도쿄는 괜찮은 게임이었지만 회피 버튼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이 게임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적 주위로 원을 그리며 그들에게 마법을 발사하는 게 전부였고 많은 이들이 전투를 이 게임의 최악의 파트로 여겼습니다. 회피 같은 움직임에 약간의 부드러움만 첨가돼도 훨씬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요. 마침내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 회피가 생기게 됐습니다. 고스트와이어 도쿄가 4월 12일 PC 게임 패스로 출시합니다. 그와 함께 무료 업데이트가 단행되는 거죠. 이 업데이트에는 굉장히 많은 게 이뤄집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스킬, 새로운 적, 심지어 새로운 로그라이트 모드도 생깁니다. 도쿄 역시 확장돼 중학교가 추가될 예정이고요. 우린 화이트데이나 디텐션에서처럼 희미한 조명의 교실을 탐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션도 이 무대를 중심으로 할 것 같고요. 또 새로 추가되는 반격기나 회피 움직임을 쓰게 만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무료 업데이트는 게임 출시 때 문제라고 지적됐던 걸 종합적으로 고친 패치가 될 것 같습니다. 9. 베스트 사이버펑크 시티즌 슬리퍼 30% 할인. 이 게임에서 우린 부서져가는 슬픈 블레이드러너 리플리컨트가 되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잘 쓰여진 RPG죠. 프리젠테이션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걸 담고 있고 한 루틴만 더를 외치며 빠져들게 됩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는 주사위 굴림이 결정하게 되죠. 10 베스트 이식자 갓 오브 워 40% 할인. 소니는 그들 최고의 나르는 도끼 시뮬레이터를 PC에 선보였고 그 게임이 이번 봄 세일에서 40% 할인합니다. 갓 오브 워 이식작은 PC 게이머들이 원하는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고 DLSS와 와이드 스크린도 지원합니다. 또 중간급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간다네요. 11. 베스트 샌드박스 티어다운 20% 할인. 티어다운은 PC 게이머 2022년 최고의 샌드박스 게임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복셀로 지원되는 피직스 기반 놀이터가 천재적인 퍼즐과 결합한 게임입니다. PC 게임의 레딧입니다. 잠깐, 저거 게이브 사장님? 스팀덱의 미래가 더 기대된다. 보시죠. Happy birthday, Steam Deck! It's been one year since we officially launched Steam Deck, with the first round shipping all over North America and Europe. And we've accomplished so much in that year, we thought it would be helpful to put all of the highlights into one short but fun video. And the team insisted that we be the ones to do it. Sure did. So we're going to jump in to all of the highlights, starting with the biggest one. You. Me? No. Well, yeah. You and all of you. You've been sharing pictures showing all the amazing places you've been playing your Steam Deck, all the different ways you've been playing it, and it's just been super cool to see. As Steam Deck's community grows, so does our work to keep improving the experience for everyone. That's why, by design, we regularly ship software updates. Over 130 in this first year. We also launched the Steam Deck Verified program. That's our way of connecting players with games we know for sure play well on Deck. Though a verified label isn't required, there are lots of games that haven't been verified but play well, there are already over 8,000 titles with verified or playable status and growing. Including brand new titles from developers who launched their games as verified, like these. At the end of the year, we added regions by shipping to Japan, South Korea, Hong Kong, and Taiwan, after introducing ourselves in a big way to the thousands of attendees at the Tokyo Game Show. Wait, what are you doing? Dancing. Not from where I'm looking. All right, anyway, in October, we launched the official Steam Deck docking station, offering even more ways to play. Wait, is that Gabe? Come on, not every dude with a beard. Hi, this is Gabe, and I'm really delighted to be part of this video. Because of our position in the industry, Valve has the opportunity to take risks. We thought that there was the opportunity to build a great, powerful, inexpensive mobile gaming device. And customers' reactions to that over the last year have told us that we're on the right track. It makes it excited for us that we've succeeded with what we've done, but we're even more excited with where we're going to be able to go in the future. And great job on the video, Jay and Casey. Who are Jay and Casey? I'm sorry you're breaking up.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this first year. It has been incredible. And we love seeing all the reactions online when we officially mark the one-year date. Yeah, we, in general, just loved watching the community grow as you share your experiences with each other and your feedback with us. It just makes us super excited to keep going for many years to come. Happy birthday, Steam Deck! That rules.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음 내었습니다.